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일 온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DB손해보험과 우양 두 종목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DB손해보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로나 이슈가 전반적 시장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은 보험업종이, 특히 손해보험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여서 이 흐름이 좀 내일까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재개.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도 지금 신용대출이란지 주택담보대출이란지 전세대출이란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12월 달 그리고 DB손해보험이 저번 달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도 이제 2월 달 들어와서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제2금융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금융권이 소위 시중은행과 금리 차이가 이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한도도 좀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쏠림 현상이 보험사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DSR. DSR 같은 경우도 은행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0%인데 보험사는 50%로 조금 10%를 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어쨌든 조금이나마 은행보다는 좀 현재 그 금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 밴드가 3.33에서 5.20이고요.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3.73, 최저금리가 0.4% 정도 더 낮고요. 그리고 최대금리 같은 경우는 5.23으로 나오게 되면서 최대금리 같은 경우도 0.03% 정도 이제 낮은 수준이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실행한 절차라든지 이런 서류 같은 것들도 시중은행 대비 보험사가 조금 간편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주택 그 담보대출 수혜가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한 어떤 수익성 개선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도 DB손해보험을 좀 선택한 이유가 일단 최근에 그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메리츠화재와 동반해서. 그래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식이법으로 인한 어떤 운전자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공격적 영업을 하게 되면서 판매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4세대 이전에 3세대 같은 경우에도 DB손해보험이 가입자를 상당히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4세대도 이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출 재개라든지 그리고 공격적 영업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DB손해보험을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재개 수익성 개선될 거다. 목표가 7만 원까지 눈높여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일 공략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 지금 팀장님이 보험사 영업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 하나가 LOT 베큐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관련된 쪽에서 주력을 하던 회사인데요. 특히 LOT 머트리얼즈와 같은 7개 종속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쪽에서 중요한 이 드라이 펌프 관련된 장비를 국내 1위로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쪽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별로 이 진공펌프와 관련된 쪽에 쓰임이 많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7% 정도 투자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여러 가지 산업의 여파는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OLED 쪽이죠. OLED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은데 특히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OLED 같은 경우도 증착 과정의 핵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고요. 게다가 또 진공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방막 과정들이 우수하게 펼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 밖에 태양광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같이 이 진공 건식 진공 펌프가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일반 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나 탈기, 코팅 같은 쪽에서 배기를 할 때 과정 중에서 배기할 때 오히려 이런 진공 과정을 쓰게 되면 그에 따른 펌프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청결도를 높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눈길이 가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2019년도 이후에 좀 위축 극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성장세로 좀 바뀌는 상황들이고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47억이었는데 2020년 한 해가 42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실적 변화가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은 주가가 어떤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하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장비와 관련된 공정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5,500원대 밑에서는 매수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가 있는 2만 원대,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손해보험사 쪽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에로티베큐움, DB손해보험, 또 이와 더불어 태광과 우양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혁 캐스터 수고하셨어요.